알람보세요? 예. 아, 예. 또 공사 중이라 좀 지나서. 아, 공사 중이에요. 아유, 공사 중이랍니다. 아유, 아까워서 저 집. 북향 집인데, 북향. 아유, 아까워라. 하필이면 오늘 방문한 날이야. 집 수리한다고 지금 전면을 다 갈아놨습니다. 저 안쪽을 좀 봐야 되는데, 이게 보통 사람들 집의 방향은 남향인데, 햇빛이 잘 든 남향인데, 만에 한용운 선생의 이 집 방향은 남쪽에 있는 조선 총독부 건물, 옛날 중앙층 건물이 보기 싫다고 북향으로 방향을 돌린 집입니다. 이게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은 일제가 북향으로 집을 지었는지. 마침 오늘 왔는데 이게 집 수리한다고 지금 가려져 있어서 이거 안타깝습니다. 지금 뭐 요거 저 녹음된 건 아니죠? 동영상. 그냥 저는 못난 놈이라 뭐. 아무 관계 없어요. 예. 관계 없는데. 이게 오래 나오니까 집 수리를 이래 해야 돼. 그런 상황이 와서 지금 수리 들어간 거네, 그죠? 예, 예, 예. 지금 그래서 저 향나무는, 한용운 선생님이 직접 심으신 향나무인데, 삼각형을 아주 잘 자르다가, 벼락을 한번 맞아갖고 지금 꺾어졌고, 저 향나무. 이쪽이 그러니까 북향택이다, 그죠? 이게, 이쪽이. 이쪽에. 예, 예, 북향이고. 북향이고. 여기에 보면은, 대청 마루 저쪽이 북향, 이쪽이 북향 쪽이다, 북향. 이거 한번 좀 들으시면 좋겠네. 한번 들으려고요. 굴뚝이 있어요, 저 뒤에가. 근데 거기에 지금 종로에서 수비들, 네, 거기 가셨어요? 조심하십시오.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요. 한 바퀴 돌 수 있어. 도시인데 조심하십시오. 예. 그 올라가서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. 예, 예, 예. 그 방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. 아, 이쪽 방에 여기 있어. 그 방. 아, 이 방에서 만에 한용운 선생이 돌아가신 방이랍니다. 예. 이쪽 방이 아주 뜻깊은 방입니다. 만에 한용운 선생의 어떤 채취가,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심우장, 심우장 가봐. 뒤쪽 방을 또 한번,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. 거기가 명당이란다. 아, 요 뒤쪽이 명당. 예, 예, 굴뚝이 보이잖아요. 예, 굴뚝. 예, 예, 예. 아, 여기 굴뚝 보입니다, 굴뚝. 이 자리가 명당 자리랍니다, 명당. 한 바퀴 이리 못 도시고 나갑니다. 아, 그러세요? 저 굴뚝 있는 데서 저쪽이라 해갖고, 근데 저거 보면 총독부 쪽이거든요. 그렇죠. 예. 근데 그쪽으로 지으라 했는데, 예. 나는 총독부 보기 싫다고 해갖고, 그렇죠. 북향으로 지었다고. 그리고 그 종로에서 이제 저 풍수지리 공부하신 분들이, 예.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교육을 합니다. 거기서 길을 받으면서, 길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자 해갖고. 저 굴뚝 자리가 명당 자리다, 이 말이에요. 명당. 저 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 하는 그런 곳이다, 이거죠. 그런데, 저 방에서, 이제, 저기서 집을 방향을 남향으로 하려고 했는데, 종독부 건물이 보기 싫어서 돌아 앉아가지고 집을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북향 집을 지은 그 계기가 된 겁니다.
아, 이거 뭐, 선생님께서 연구도 많이 하셨네요. 여기가 부엌이고, 근데 부엌이랑 좀 개량을 많이 했어요. 그때 쓰던 이거. 요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사용하던 부엌이랍니다. 부엌. 요거 솥단지는 다 그때 사용하고. 이 솥단지가 예, 예. 그때 당시에 한용원생이 저 선생님이 예, 예. 사용하던 이 솥단지랍니다. 시무장의 예. 명칭 시무의 뜻을 담지만 큰 절에 가면은 이제 내가 출가를 해서 저 득도를 하기까지 단계가 있어 열 단계가 시무장 그 심우예요. 찾는다 할 때 그 사절 심자 사절 심 우자는 소우자. 소우자. 아, 그 심우라는 건 소를 찾는다 이 말은 그럼 뜻은 그 내포된 뜻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? 내포된 뜻이 예. 그 스님이 되려면은 득도를 하면은 열 단계 심우 소를 찾았다 이루고 잃어버린 소를 또 찾아가고 하는 단계가 절에 가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. 예. 벽화로 심 열 단계가. 즉 그래서 그 단계 중에 3단계인 여기 저 3단계가 시무장이에요. 그래서 저 글씨 시무장 글씨가 3.1운동 때 그 오세창 선생님 글씨 쓰셨죠. 네. 근데 그 글씨로 처음에는 저 그분이 쓴 글씨가 시무장이라고 간판이 있었답니다. 근데 그것은 지금 어디 갔고 그 후배 그 유라신 분이 지어진 저 그 시무장 글씨 그 오세창 씨가 쓴 글씨 그대로 써놓은. 그렇습니다. 다시 한 번. 글자 한 번. 아니, 저, 그 시무를 많이. 그죠. 그 앞에. 그 네. 마루에 앉아서 저쪽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갑니다. 내년 6월 달에 다시 와야 되겠네. 색깔에 지금 저 세 개인가 지금 네 개 예, 지금 예. 아래로 갈아연 거. 저거 지금 썩어가지고 교체 공사가 들어간 건데, 저게. 색깔의 수리.